내 인생의 퍼즐에서 조각들이 많이 없어졌다. 지난 방학에 오랜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제 고향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라카르타라는 도시인데요. 거기에는 자와 쪽의 전통적인 춤, 노래, 미술, 연극 등이 다 있어서 별명은 자와 쪽의 중심입니다. 고향 마을을 돌아다닐 때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친척들이 저를 보고 외국인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. 가끔 제 할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내 문화를 많이 잃었구나. 내 문화에 대해서 진짜 많이 모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그 없어진 퍼즐 조각들이 바로 제 문화였습니다. 자기의 문화를 잃으면 자기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,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도 잃어버립니다. 자기의 인생은 불완전해진다는 말이지요. 문화는 세상한테 색깔을 준다. 여러분, 색깔 없는 세상을 원하십니까? 이 세상의 아름다운 색깔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들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first place award, advanced level, goes to 허지.